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사는 환경 민원을 이유로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짓도록 하는 이른바 거리 제한 조례를 지자체별로 두고 있는데요. 포항시의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강하다 보니 축사를 들판 한가운데로 옮기거나 아예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등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우 10여 마리를 키우며 송아지를 낳아 내다 파는 축산 농가입니다. 축사가 노후되고 마을 가운데 있어 그동안 환경 민원이 잇따르면서 최근 도로 건너편에 새 축사를 지으려고 턱까지 닦아 놓았지만 정작 축사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가 2012년 조례로 정한 축사 거리 제한 규정에 따르면 한우를 5마리 이상 키우려면 민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150m 거리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소축사 제한 거리는 인근 경주시의 3배에 이르는 등 경북 최고 수준이어서 너무 지나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축산농가의 주장입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제한 거리가 50m인 것과 비교하면 6배에 이를 정도로 규제가 강합니다. 축사 털을 닦고 놓고도 거리 제한대가 걸려서 실제적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거의 축사 짓는 포기 상태로 있습니다. 인근에 최근 새로 지은 축사. 마을에서 밀려나 자리 잡은 곳은 뜻밖에도 들판 한가운데입니다. 새로 짓는 축사의 상당수가 이렇게 들판으로 모여들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축사를 피해 항공 방제를 해야 해 벼농사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축산 농민들은 소가 농약에 노출될까 봐 걱정입니다. 농약이 날려서 가축에 영향이 있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축사가 이렇게 덜 중간에 오다 보니까 주변의 농지에 방제가 덜 될까 싶어서 또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사 거리 제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거리 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포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부추한우 브랜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지금 같은 법으로 딱 묶여져 있는데 브랜드 사업에도 우리 같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항시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면서 환경 민원이 많아지고 도농 복합 도시의 특수성 탓에 축사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즘은 이제 외지에서 많이 이제 그 전원주택지가 들어오는데 옆에서 냄새 나고 하면은 조금만 놔두면 심하고 그렇거든요. 축사 인근에 사는 주민과 축산 농민이 공존할 수 있는 포항시의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